오늘 1차 활동 결과를 발표한 충암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내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충암고에서 이미 급식 비리, 공사대금 횡령 등 전방위적 비리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단순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다솔 기자입니다. 급식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암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성과는 미약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총동문회장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오늘 오후 서대문구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1차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급식비 횡령과 부당수의 계약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비대위는 학교, 교육청, 제보자 등에게 자료를 받아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검찰 수사가 다행히 검찰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그 수사의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저희들이 맡기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속히 그 처분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 학교가 입게 되는 동요나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비대위 내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진상조사단은 별도로 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잡음을 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수의 계약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고 관련자들은 현재 급식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 소속된 한 학부모 대표는 급식 비리 논란이 과장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를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랬으면은 저희가 이게 애들이 저희 애들이 먹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새카맣게 뭐 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비대위 측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급식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지난 5년간 평균 46%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대위는 부실 급식의 주요 원인이 낙후된 시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식실이 없어 각 반으로 이동하는 동안 음식이 식어 맛이 없어지고 하나의 조리실에서 2,500여 명분을 만들다 보니 튀김류의 반찬이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낙후된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중단했던 시설 사업비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충암고 시설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던 이유는 4년 전 특별감사 당시 적발된 공사대금 횡령 때문입니다. 충암고는 지난 2009년 창문 교체 공사를 했다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8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부정, 계약직 부당 채용 등으로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결국 올해 1월부터 6억 8천여만 원의 시설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선 각종 비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안고 급식 이나 중앙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네. 내부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서 학교를 잘 운영하기로 하면, 그들의 잘못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네. 아니에요. 교육청이 당연히 해주죠. 비대위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 낙후와 급식비 횡령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백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상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